친구들이랑 같이 놀려고 그렇게 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국에서 파는 건데 원래 이게 하나 5,000원이다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친구들에게 해당 청소년은 필로폰 중독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을 필로폰 구매에 사용하고 이미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위협하는 마약. 검경이 앞다퉈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나섰는데 법원에선 실제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청소년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한 최근 5년치 판결문 42건을 살펴봤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마약류를 제공한 범죄자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42명 가운데 실제로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건 9명뿐이었습니다. 다섯 중 넷은 법정 최저형에도 못 미치는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나마 마약 범죄만으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건 단 한 명. 나머지는 모두 마약과 성범죄를 함께 저지른 사례였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한 42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실형을 받더라도 징역 1년 안팎이었습니다. 함께 마약을 한 미성년자가 중독사하거나 미성년자를 속여 몰래 마약을 먹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약 혐의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겁니다. 마약에 대해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조금 있습니까? 초범이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법정형의 2분의 1 정도의 아주 낮은 형을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앞으로 청소년 대상 마약 사범의 엄정 대응에 최대 사형까지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관련 안건은 내년 5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